아니,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 편하게 하는 거 어때요? 알겠어요. 별로 안 편해 보이는데, 지금. 네, 좀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지금. 그래도 말 편하게 해도 괜찮지, 진아. 내가 또, 나이가 좀더 있으니까.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지금. 출발!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인터뷰할 우리 친구는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또 직접 또 본인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너 소개해봐 한번. 아니 이런 것도 여기도 반말로 해야 돼? 아니지, 시청자분들한테는. 아, 여기 반말하면 76세 김복래 할아버지가 시청할 수도 있는데 그 김복래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면 안 되는 거 같잖아. 그렇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이진입니다. 아, 이진, 그렇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이제 앞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이제 이진 쪽에서 이제. 그렇지. 애들은 돈 뺏고, 본인 이제 뒤에서 이제 이빨 치고.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게 더더욱 어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나의 이런 것들이, 이건 내가 사과할게, 진짜로. 이건 진짜 내가 진심으로 진짜 사과해주세요. 사과할게. 나는 시간을 돌리고 싶어, 진짜로. 진짜 제발 돌려주세요. 혹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난 정말 방금 멘트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르고 갈까? 아니야, 내 아닌가? 개그 인생을 걸고, 진짜 너무 후회스러워, 나는. 이건 역사의 비밀입니다. 일단은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헬스 트레이너를. 한, 언제부터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한 지가. 이제 20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 차? 응? 얼마 안 됐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어떤 쪽으로 뭐 하다가 이제. 원래는 아이들 교육하는 쪽이었다가 직업을 아예 전향을 아예 전향을 한 거네. 그러면 약간 좀 너가 이 트레이너 쪽으로 그 전부터 약간 좀 관심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뭐 벌크업이 돼가지고 뭐 갑자기 좋아졌다던가 뭐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일단은 아이들 교육하는 거에서도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남은 생에 계속 이 일만 할수 있을까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다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좀 여기에서도 또 나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좀 헤쳐나가는 중이야. 그 전부터 좀 약간 관리를 했었고 꾸준하게 좀 약간 운동도 했었고 이렇게 있었던가요, 그런 게? 그러진 않았고, 일단은 체력이 너무 좋았어. 아, 그래서, 체력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일 끝나고 나서의 그런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취미로 이렇게 헬스를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다니시는 관장님께 제의를 받고, 이렇게 계속. 워낙 비주얼적으로 사실은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약간 남자분들이 좀 약간 처음에는 운동을 목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나중에는 약간 사심이 있는 뭐 그런 좀 경험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나도 눈치가 빨라서 조금 이렇게 더 호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가오시거나 뭐나 밖에서 뭐밥한끼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래도 정중하게 좀 눈치껏 나도 좀 허트? 아무래도 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나만의 좀뭐 관리하는 법이라던가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식단이라는 걸 이제 운동하면서 하잖아. 그래서 자기의 먹을 만큼 먹고, 그리고 좀 많이, 진짜 그런 것 같아. 좀 많이 섭취했으면은 그 에너지를 쓰려고 뭐 운동을 한다는 건가, 아니면 진짜 소화시키려고 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강사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면 뭔가 무조건 남자는 좀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사람 만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 뭐 어때? 약간 좀뭐 이상형이라던가 이렇게 좀. 몸 관리도 뭐 관리지만 막 이렇게 우락부락 이런 관리가 아니라 적당히, 그래도 너무 마르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부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막 술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몸에 해로운 담배를 막 핀다던가 이런 거를 좀안 하시는 분?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그렇지. 겉모습이야 당연히 뭐다 반지르르 하게 할수 있지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인격이 아, 제일 진짜로? 중요하다. 많이 겪어봐서 너무 이렇게 색안경 끼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본인은 평등하게 대한다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그냥 본인이 무의식 중에 나온 게다 색안경을 끼면서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경을 뺐어, 내가.
색안경 끼기 싫어서 그렇구나. 일부러 뺐잖아 나는. 그래서 나는 색안경을 안 껴. 나는 공정하게 다 바라봐. 아 그런 의미구나. 동공이 뚫려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동공이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라서 나는 색안경을 바로 버렸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다 똑같이 보여. 그렇지. 운동하는 사람은 꼭 운동한 사람 만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까. 다들 헬스 트레이닝에 거의 빠진 분들이라서 그게 1순위셔. 그래서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저런 분들 아니었으면 좋겠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자기야 먹자는데 자기 잠깐만 단백질. 그렇지 그렇지. 자기야 먹어 나 이거 먹을 거 아니까. 갑자기 여기서 뭐 샐러드. 아 자기 먹어 나 이거 먹을게. 고구마. 고구마. 갑자기 닭가슴살 갑자기 나오고 같잖아. 나의 앞으로 뭐 삶에 좀 목표가 있다면 뭐? 일단 나는 다른 분들한테 이롭고 득이 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게 기초거든.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찾을 거야. 정말 본인이 남들을 좀 이롭게 해주는 걸 하고 싶다면 이번 달 내가 일한 번 금액 전부 기부. 전부 기부. 아니면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 끌어서 다 기부. 요건 어때? 진짜 멋진 생각이다. 맞지. 전부 다. 나는 비록 빚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뭔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